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이앤쿡팁입니다. 오늘은 알리에서 이번 저기 11.11 광군절 세일 때 인버터를 하나 샀는데요. 다 세일 받아서 할인 받아서 카드 할인까지 받아서 한 8만원에서 8만원 정도 주고 구매했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한 16만원, 1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 인버터는 4000W짜리 인버터이고요. 실질적으로 밀어주는 거는 2000W라고 하지만 한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 750W짜리 여기 보시면 그라인더가 있고요. 2000W짜리 헤어드라이기, 1500W짜리 커피포트를 한번 이게 돌아가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인버터는 4000W짜리 장연파 인버터이고요. 2000W까지 밀어주는 인버터입니다. 올류 소렌토에 있는 제 차에는 인버터가 있어요. 220V짜리 꼽는 게.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? 무용지물이라는 거. 저거는 노트북도 충전이 잘 안 되고 일반 그냥 핸드폰 정도 충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300W짜리 정도 걸려 있는데요. 300W인데 실질적으로 밀어주는 건 100W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실험하는 영상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주행 충전기도 달고 블랙박스도 달려고 했는데 지금 되게 지저분한데 이 밑에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선들이 나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 물품이 다 오질 않아 가지고요. 영상을 못 올리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. 요 이후에 이제 거의 다 올 것 같으니까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앤쿡TV 구독. 자, 먼저 집에서 지금 그래도 모르니까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. 얘가 지금 225V가 나오고요.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고요. 지금 현재 배터리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. 74% 정도 되는데 먼저 제가 커피포트 이거 가져왔는데 얘 와트를 한번 볼게요. 얘가 1500W거든요. 1500W인데 한번 돌아가나 보겠습니다. 1500W이고 얘가 지금 끓을까요? 과연? 자, 연결은 해줬고요.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너무 뭐 뜨거워지진 않고요. 지금 42도, 43도까지 올라가네요.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지금 47도. 뭐 잘 돌아가고 있고요. 판매가 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. 이제 환풍기가 엄청 돌아가네요. 지금. 설명서를 보니까 2000W까지는 좀 밀어준다고 하더라고요. 60도까지 올라갔고요. 슬슬 올라오네요. 연기가 75도 올라갔고요. 지금 물은 제가 한 요 정도 부어놨거든요. 자, 끓고 있네요. 자, 연기가 막 스멀스멀하게 올라오고요.
차를 제가 넣어놨거든요. 구리차 냄새가 나요. 뭐 인버터는 아직 잘 돌아가고 있고요. 네. 이게 1500W 짜리인데 1500W는 밀어주네요. 네, 94도. 그리고 인버터는 정연파 인버터예요. 정연파 인버터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괜찮았고요. 열은 별로 없고요. 뭐 괜찮습니다. 네, 물은 계속 끓고 있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됐고요. 지금 다시 배터리를 보니까 63%. 63% 정도 되네요.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 한번 해볼게요. 헤어드라이기가 다 과연 돌아갈지. 자, 이렇게 뽑아줬고요. 이거 지금 현재 이게 1500W가 넘더라고요. 예, 여기 보시면 2000W예요.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00W입니다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뜨거운 거. 일단 돌아가고요. 네. 2단도, 아주 잘 돌아갑니다. 2000W까지는 그래도 잘 밀어집니다. 뜨거운 바람이 잘 되나요? 네, 여기까지 되고요. 이거는 당연히 돌아가겠죠. 이거는 720W고요. 720W 전동 그라인더인데 그라인더가 돌아가는지 한번. 뭐 2000W까지 돌아가니까 뭐 내구성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좀 따뜻해지긴 했어요. 팬이 돌고 있고요. 자, 꼽아줬고 720W면 잘 돌아가겠죠. 자. 잘 돌아가네요. 아, 요 정도까지 지금 한 세 가지만 해봤는데요. 요 정도면 뭐 쓸만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도 요 정도 있으면 간단하게 뭐 사용하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 정연파고 4000W고 실질적으로 밀어주는 거는 2000W라고 되어 있지만 헤어드라이기를 쓰니까 지금 2000W까지 충분히 밀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영상은 요거 제작하고 빨리 물건이 다 오면 주행 충전하고 여러 가지 다 해서 한번 여기 설치를 간단하게 하고요.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여기다가 연결해서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좀 늦어지는 점 죄송하고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주말 언제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다이앤쿡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